주말 오후에 소중한 시간에서 저희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 영화 필사의 추격에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네, 입장할 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사의 추격을 입장한 김정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우입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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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네, 저희도 촬영하는 내내 되게 행복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즐거워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예, 박성우 3인신가? 박 해봐봐. 박성웅 보로 성 성웅 쌤 자세히 보니 웅 웅장한 바바 잘했어 잘했어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시인분들한테 재밌게 보셨다고 많이 소문 내주시고 혹시라도 좀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함구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대 저희 영화 간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셔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던 필사의 추격에서 주린 팡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네, 그래도 참 아름다운 그 제주도 풍경도 보이고 괜찮았죠? 네. 저희 일부러 이렇게 약간 바캉스 복장으로 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 짧은 뭐 1시간 40분이지만 그래도 약간 좀 눈요기하시면서 휴가 같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좀 새로운 역할 도전하느라고 많이 좀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뒷머리도 기르고 아이라인도 그려보고 또 대만 광동어 역할도 하고 했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억만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재미있게 좋은 인상 남으셨다면 SNS에도 좀 올려주시고 그 중에 또 저희가 다 찾아보거든요. 인상 깊게 남기신 분 한 분께는 특별히 저희 박성웅 선배님께서 특히나 더 감사드릴 겁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노조절장애 형사 조수광 역할을 맡은 곽시영입니다. 예, 이렇게 주말에 저희 귀중한 시간 내주시면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계시는데 SNS에 올려주시면은 또 성령님께서 또 살려는 드린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도 포브스 선정 세계 3위의 미모의 여신 정유주 씨께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감사드려요.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널리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저희 정말 제주도에서 열심히 찍었어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넌 3위가 아니야. 내년엔 1위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보셨으니까 영화에서 박성웅을 연기한 손종학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관람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 저희 배우분들이 특별히 직접 사인한 포스터와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준비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네, 그러면 저희 사진 촬영부터 관객분들과 함께 하고 이 포스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앞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사진 찍을 텐데요. 핸드폰으로 플래시 한 번씩 켜주시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찍는 거 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시는 동안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필사의 추격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홍보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요.